네, 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보합이 제일 많습니다. 보합권장 3명 예상하고 있고 상승장 1명, 하락장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 온의 심종섭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강원 에너지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는 상승장 예상하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서영훈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시노펙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뉴프렉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하락장 예상하면서 샤페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심종섭 전문가, 바로 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심종섭 전문가님, FOMC 이후에 급격히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의 큰 하락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예상한 대로 연준은 75BP를 인상했고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중요해진 것은 12월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앞으로 발표될 데이터를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할 것으로 보이기에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노동시장 지표나 물가지표를 주목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면 이제 강달러 현상에도 분기점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영란은행도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시행하였고 주요 국가들이 강한 긴축적 기조를 보이면서 금리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기에 강달러 기조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신흥국의 흐름을 보면 달러 인덱스의 흐름은 아직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외화 유출이 심하게 일어남으로 인한 위험도 올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IPEF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IPEF는 올해 5월 23일에 공식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필리핀 등 총 13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의 다자간 경제협력체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 특징인데 FTA는 관세를 낮추어 자유무역을 하자는 것인데 IPEF는 관세에 대한 논의는 없고 단지 공급망 확보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IPEF에 가입함으로 인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신흥국의 인프라 참여, 광물, 원자재, 식료품 수급의 안정, AI나 청정에너지 연구 및 표준화 등이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반면 위험 요소도 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경제 보복이 예상되고 있고 K-콘텐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품 수요를 차단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등에 의존하는 광물, 원자재가 차단을 당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주요 광물로는 요소, 마그네슘, 니켈 등은 중국의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매매하신 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장의 차트 흐름이 흐름과는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금요일이고 기술적으로도 단기 62평선의 저항을 받고 있기에 오늘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현금 비중은 항상 30% 유지하시면서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시는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12월 FOMC를 앞두고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나 이벤트들 잘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현금 확보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좀 어려운 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미국 시장은 뭐 FOMC 이후에 2거래일 연속이고 사실 그 전에도 조금씩 하락을 해서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하락의 중심에는 뭐 FOMC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부분이 굉장히 결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스닥의 조정이 상당히 좀 깊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국내 증시는 분명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 이 기술주들의 하락이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지만 이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네이버와 카카오에는 좀 부정적일 수 있죠. 기술주들로 같이 묶일 수 있으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미국에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알파벳, 뭐 MS, 퀄컴 이렇게 최근에 뭐 시장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죠. 어제 애플도 4%대, 알파벳도 4%대, 아마존이 3%대 이렇게 하락이 상당히 좀 깊어졌는데 우리나라로 왔을 때
기술주들이 그렇게 깊은 하락이 나타나냐. 그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실적이 지금 안 나오는 거고요. 가이던스가 좋지 않는데 국내 같은 경우 본다라면은 실적을 선방하거나 아니면 가이던스가 상향이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시의 기술주들은 특히 코스닥 가보면 기술주 시총 상위 종목들의 2차전지 소재주와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분위기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뭐 좀 더 좋은 종목을 찾아본다라면 대형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 더 안전하죠. 이 실적에 대한 방점은 계속적으로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지수는 박스권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도 뭐 상승이라고 제가 이 말씀은 드리지만 상승률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소폭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수는 박스권에 묶여 있는데 그 안에서 기술주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좀 대형주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빅테크 기업의 하락은 우리 증시에서 그런 영향을 좀 더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종수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강원에너지입니다. 강원에너지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올해 실적 예상치는 연결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은 1000억 원,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매출액은 126%, 영업이익은 452% 증가한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예상되는 것은 신규 사업인 양극재 업체는 물론이고 강원 E솔루션은 무수수산화 리튬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는 경주시와 수산화 리튬, 양극재 첨가제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395억 규모의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월 1천 톤 이상의 생산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수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가 많지 않아서 기존 업체 대비 경쟁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차트의 흐름을 보면 61선의 이평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 종목은 10시 이후에 공략하시는 게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현재 8,400원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손절가는 61선인 6,900원, 목표가는 매도선인 8,9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요즘에 뭐 이 종목 빼고 시장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가총액은 2위지만 영향력은 지금 뭐 가장 이 큰 영향력을 코스피에서 미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상승률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시장 영향력 지대한데요. 많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도 많이 삽니다. 이유 살펴본다면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 실적 좋았고요. 4분기는 더 좋아집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미국 시장에서 한 2-3년 정도 뒤에는 미국 시장에서 팔리는 전기차의 50%가량이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달고 다닐 거거든요. 그만큼 사업에 대한 성장 속도, 미국 산업에 대한 성장 속도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이 좋다라는 점, 그러니까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반도체가 가장 압도적인 실적이었는데 이제 반도체가 살짝 꺾였죠. 그 와중에 대안이 필요했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가 그 대안이 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이 코스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외국인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지금 뭐 당연히 상장 첫날에 기록했던 뭐 고점 뭐 오늘 돌파 가능성 매우 좀 높아 보이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향후 좀 길게 보시더라도 짧게 보시더라도 계속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